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채니 아빠입니다. 정연호입니다. 네, 오늘 셋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야간 족대로 오늘 어부님이랑 저랑 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족대 거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족신. 아 지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되게 근엄하죠 오늘. 족신. 우리 형수님이랑 채니 아빠 형님이랑 1팀, 저랑 어부님이랑 2팀에서 족대 대결로 오늘 대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걸로 할 거예요? 큰 걸로. 크기 큰 걸로 잡는 걸로 오늘 대결을 해서 저희가 이겨야죠. 이게 아침하기 어때? 아예 아침 차리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이. 야, 저 1팀 장비 보세요. 뭐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보세요. 독대로 단련된 저 어깨예요. 눈썰미예요. 아. 자, 그리고 저희 팀입니다. 벌레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아, 저희 이겨야 되는데요. 아, 저 적대지를 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해가지고.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아, 이길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여기 옆에서 몰래 해올게요. 밑장대기 해올게요. 아, 좋습니다. 저 계속 하시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역시 1팀 거침없이 먼저 들어가네요. 빨리 찾아서 잡아야 되고, 지금 이번에는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가물치라든지 잉어 정도를 빨리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뱀장어도 나올 수도 있는데. 있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부시니까 어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복 가져오셨죠? 아, 가져왔죠. 아, 기가 막힙니다. 저기 옆에 가서 몰래 좀 몇 마리 빼올까요? 가보시죠, 빨리. 옆에, 제가 옆에 나올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작은 피어들 엄청 많네. 아, 이게 좀 대결이니까 약간 부담감이 있네. 원래 한 팀이었는데, 원래 할 때. 적이 돼버리니까 약간 이겨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어이구, 뭐야. 사마귀 연가시 때문에 죽었나 보다. 요즘에 이제 가을철이어서 이제 연가시가 조정해서 사마귀들 물에 많이 빠치거든요. 자, 여기 뭐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과연? 아, 납자루예요? 납자루. 아, 이거 크기 되지도 않는다. 아이. 대가라. 아, 이거 발견을 우선은 큰 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족대지를 그냥 딱 필요할 때만 한 번 딱 하면 되겠네. 오, 뭐야? 오, 저기 큰 소리 들렸네. 계속 큰 소리 들렸는데. 아, 들리지 않으셨어요? 와, 지금 저쪽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장어를 놓쳤다고 합니다. 엄청 컸다고 하는데. 나이스. 어부님 놓쳤대요. 나이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여기 타이어가 있거든요. 아, 없네. 손 넣어봤는데 돌만 있어요. 근데 큰일 났네. 좀 작은 잔치기들은 많아요. 근데 대어를 찾아야 되는데 좀 안 나오네. 또 잡으셨어요? 아, 진짜로요? 뭐야, 언제 넣었어요? 이 죽은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메기야 올챙이야. 일단 1등 풀어줘도 되죠? 이거는 측정 불가. 통사리급. 뭐 있다. 저기 뭐 있었어요. 저 뺏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잡으셨어요? 와, 여기 올라왔어. 아, 누치예요? 아이고, 아깝다. 몰았는데 내가 다리로. 아, 작전 실패했다.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한 마리 잡으려 했는데 어쨌든 족대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아, 아깝다. 자, 여러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항상 이제 채니 형님이 하신 곳이거든요. 여기서 족대지를 하고 계세요. 오, 저기 하신다.
한번 가서 볼게요. 이제 대결을 떠나서 한번 결과 좀 한번 가서 봅시다. 납자루 한마자. 한마자예요? 아. 야. 야, 역시 보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도 잡힐 것 같긴 하거든요. 안 잡혀요? 안 잡혔어요? 오, 뭐야? 오! 하고 있다! 야, 좋아! 지레미, 지레미. 저는 왠지 이런 숲을 사이사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가끔 이제 메기라든지 가물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따라 좀 대물 친구들이 좀 안 보이네요. 뭐 있어요? 감치 있죠. 저기 있어, 저기 있어요, 저기. 예. 네. 이제 여기가 떠가지고 이렇게 힘들 거야. 제가 그 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혼자서? 저기 있어요. 저기 보이죠? 그 커요. 아이고, 돌아갔다. 예, 네, 도망갔어요. 목소리 났는데 근데. 아, 그냥 다리로 해드릴 걸 했다. 자, 아이고, 여러분들. 아, 오늘 장어도 보고, 누치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물치도 발견을 해갔는데, 오늘 이상하게 물도 많고 해서 좀 많이 발견도 못하고, 팀장이 오늘 대결이었는데 모두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께서 혹시나 몰라서 오늘 매운탕을 가져오셨거든요. 직접 그 한탄강에서 잡은 매운탕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또 먹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아도 먹어야죠. 그래도 어제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누치도 보고, 뱀장어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가물치. 가물치 엄청 큰 거 봤는데 못 잡아서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먹으려고 잡은 건데. 오야, 퀄리티 이거. 야, 어제 못 잡아가지고 한번 이거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친절하게 이거 다 조리 방법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민물 새우를 넣고 끓인 육수. 오, 만든 육수. 오. 근데 이게 아, 좀 더 넣어. 많은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저거요. 저희 엄마가 만든. 그 양념 다 넣으면 되는 거야? 아, 이거 다 안 넣어도 돼요. 우와. 빨간살이죠? 네. 와, 맛있는 거. 빨간 면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엄마가 만들었다. 와. 엄마 첫가. 와, 자, 우리 여부님께서 이 키트를 이제 가져와 주셔가지고 먹는데 빠가살입니다. 빠가살이 그 귀하다는 빠가살인데 냄새가 지금 너무 맛있어요. 냄새부터가 맛있어. 그 알죠 여러분들? 막 아, 침 나오는 그 아우. 이제 먹어볼게요. 오, 미쳤다. 이건 진짜 맛있어. 와. 오, 참을 수 없어요. 이거 말아야 돼. 진짜로.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 돼요. 와. 이거 초제비도 있었는데. 이게 아로니아죠?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제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쫄깃쫄깃합니다. 여러분들 한입 드세요. 아, 마지막은 라면입니다, 여러분들. 매운탕 국물 베이스로. 아, 딱 맞아요. 잘 익었어요. 상렬이 형도 드십니다. 면치기. 라면 광고 들어오겠다. 와, 약간 국물이 잘막하니 좋네. 잠시만요, 여러분. 좀 식히고요. 박수.